자, 경인. 지난번에 경금. 경금은 이게 뭐 이렇게 쓰니까 뭐 한다? 대접받아야 된다. 대접받는다. 대접받길 원한다지. 인피즈. 경금. 경금은 사람이 좀 차가워요. 차갑고. 위아래가 분명해야 돼. 위아래가. 그러니까 누구 밑에 구속되는 거 싫고, 내가 최고이기 원하고. 그러니까 경금이 경금을 만나면 싸우니까 상당히 이게 강약이 분명해야 된다. 네가 왕을 하거나 내가 왕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돼 있는 거고, 사람이 부딪힘이 많아. 이렇게 사람 부딪힘인 일이 많고, 여자를 본다고 하면. 여자를 진정한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금인 남편, 경금이 있는 남자들하고 삽니다. 그럼 이제 여자가 조금은 이제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경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인이니까 경인이잖아요. 경인. 경인이면 임목은 이게 뭐야? 편재. 그럼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이렇게 되죠. 인중에 병화가 힘이 좋으니까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인 일주들이, 돈 욕심도 많고, 관에 대한 어떤 욕심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금은 계수가 오면 그게 뭐 논리는 그래요. 이렇게 빗물에 흠집만 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금은 뭐가 와야 되냐면 뭐가요? 빚을 내는 임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경금은 임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계수를 보게 되면 사람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걸 금수 상관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경금이 바라보는 거는 원래는 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요. 근데 병화가 오면 계수는 어떻게 돼요? 가리는 형태가 되고, 정화가 오면 극관계가 되니까 필요한 화기를 근접 못하기 때문에 계수를 쓰는 거는 유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금은 반드시 병화나 정화 기운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금들이 지난번에 얘기해서 경금 일주 아가씨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뭐라 그랬냐면 자식을 낳으면 금생수 자기가 얼굴이 못 생겨진다 그랬어요. 경금 일주들 여자가 자식을 낳으면 미용, 뭐라, 이뻐지는 게 좀 추해진다, 이렇게 되는데, 금생수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게 관인데 경금일주 여자가 자식을 출산을 한다. 그 순간 남편은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 살거나 멀리 살거나 식상이 왕해져 버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금일주들은 애를 낳는 순간 자기 모습도 변하고 또는 뭐냐면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경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살다 보면 경금 일주들은
그 대신에 뭐 어떻게 바꾸세요? 대접받아야 된다. 경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금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턱이 이렇게 턱이 네모진 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얼굴이. 왜냐하면 그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가 있고 여기가 여기 자리가 경금 자리거든. 여기 경금 자리고, 경금 자체는 뭘로 보냐면 네모 파듯한 걸 봐요. 또 각진 걸 보는데 여기 자리가 경금 자리인데, 이거를 뭘로 보냐면 이걸 우리가 뭐라 했죠? 금고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금고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금이 붙어 있는 사람들, 이런 얼굴이 각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턱 주변이 흉터가 있거나 색깔이 문제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그게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생수, 경금이 임수가 있는 경우는 미인이라고 그러나? 예쁜 사람이 많아요. 임수, 계수가 아니고 임수가 따라오면, 왜냐면 경금은 임수로서 뭐라 그래? 닦아서 예쁘게 다듬는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있어요라고 하면 미인입니다. 또는 뭐냐? 피부가 희고 곱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전에 경진 그런 사주 하나 있다고 그랬죠. 경진에 그 경금이 있는 사람들이 단이야. 단이 뭐냐면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 많아.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금일주들이 좋기는 하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금일주들 같은 경우가 화가 오면 이게 녹아서 이게 재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오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기가 온단 말이에요. 화기가 왔을 때 경금과 신금 일주들은 화기가 지났을 때 얼굴이 변형이 생겨요. 뭔가 좀 이상하게 변해. 그러니까 내가 경금 일주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세월이 갔을 때는 조금 뭐 어딘가 좀 이상하게 얼굴 변형이 옵니다. 그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 화극금을 시키니까 금이 녹아서 문제가 생기거나 변형이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형도 이제 그런 성형도 할 수 있겠지. 그걸 하려고 유발을 하겠죠. 그러니까 금일주 아니죠. 근데 아니지만 다만 모양이 바뀝니다.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금일주도 문제가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인데 금일주인데 수가 많다. 그러니까 금생수 식상이 많은 건데, 금생수 그러면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호색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이렇게 밝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뭐냐면 식상이 많다고 하면 뭐가 된 거죠? 돈도 잘 까먹어요. 돈도 까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금일주인데 금일주다. 금이다 라고 했을 때 임묘진이면 어떻게 돼요? 임묘진 월이다. 그럼 봄이네. 봄이잖아요. 근데 얘한테 재성이니까 임묘진에 왔는 임묘진 월이나 임묘진이다 라고 하면, 임묘진 월이다고 하면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라. 그럼 뭐는 온다? 돈은 온다. 임묘진이니까. 근데 사오미 세월이다 라고 하면 근이 약한 상태 속에서 사오미 세월을 가면 어떻게 되냐면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유술로 가게 되면 우리가 신유술 세월 자체를 열매를 보고 재물로 보기 때문에 경신금이 신유술 세월입니다. 일단은 숨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어.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는. 그 다음에 해자축월입니다. 그럼 식상이 왕한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냐? 좀 뭐라 그래?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좀 안 좋다, 싸가지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경신금인데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아, 이 새끼 식상이 왕해져 버리니까 보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쫀쫀하고 사람이 냉철하고 계산적이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일주인데, 금일주인데, 저 금일주인데 여자다예요. 금일주인데 여자다라고 했을 때, 여자라고 하면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여자면 화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가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가 살아가는 세월이니까 금일주인데 대운이 임묘진 사오미로 갑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 남편의 유덕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고, 신유술 해자 쪽으로 가면 조금 사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셨죠?